안녕, 모두 잘 있었어요? 이제 됐다. 마당에서 작은 그늘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렇게 푹푹 찌는 더운 날엔 전혀 소용이 없지 뭐예요? 엄청 시원하면서도 멋진 곳이 없을까요? 너무 더워서 녹아버릴 것 같아. 수영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. 아, 그러게. 하필 오늘 피어스가 수영장 파티를 할 게 뭐야. 안 그랬으면 벌써 풍덩 뛰어들었지. 해시태그. 오, 부럽다. 파라솔도 너무 작아. 진짜 방법이 없을까? 말도 안 돼. 내가 왜 이걸 일찍 생각 못했지? 비행기로 워터파크에 가는 거야. 거기 진짜 재미있대. 기다려라, 우리가 간다. 짐부터 챙겨야지. 와, 폴리,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니 너무 신나. 얼른 와, 라일라, 탑승할 시간이야. 와, 이 비행기 좀 봐. 엄청 커. 워터파크가 있는 섬으로. 와! 라일라, 이 짐이 정말 다 필요할까? 당연하지,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. 이륙 준비 완료.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. 맞아, 우리 마을만큼. 와, 굉장하다. 입장권 샀어. 얼른 들어가자. 해시태그 수영복 뽐내기. 선크림이 보이질 않네. 내 거 써? 내 선글라스는 또 어디로 갔지? 잠깐만, 나한테 하나 더 있어. 내 선글라스도 사라져버렸어. 네 머리 위에 있는데? 더위에 물이 다 말라버렸나봐. 여기서 물 내려보낼 방법 없을까? 하나 있어. 받아.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, 그치? 맞아, 진짜 시원해. 그리고 멋지기도 하고. 라일라 가방엔 정말 없는 게 없더라. 난 그게 제일 신기했어. 완전 짐 챙기기의 여왕이라니까. 뭐 또 꺼낼 거 없어? 있는 건 다 꺼냈어.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깜짝 선물이 있는 건 알지? 정말 멋진 하루였죠? 다음 여행 땐 라일라에게 완벽하게 짐 챙기는 법을 배워야겠어요. 함께 배워봐요 시간에 초대해도 멋지겠네요. 여러분도 배우고 싶죠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